우리 전통이 깃든 공예품이 한류 확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조달청이 전통 공예품 판로 확도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업체가 아직 영세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임양재 기자입니다. 대전시 문화동에 있는 전통 현악기 생산업체, 대전시 무형문화재 18호인 악기장 표태선 대표가 가야금과 검은고, 아쟁과 해금 등 전통 현악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달에 보급형 검은고 10개가량을 만드는데 지난 2013년 조달청 등록업체로 지정되면서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소신껏 그 악기 하나하나 만드는데 그 재료에서부터 좋은 재료로 오랫동안 섬유질을 삭히면서 이렇게 눈비를 맞춰서 그렇게 만든 악기라면은 팔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국내 전통 공예 산업은 업체 수만 8천 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영세에 전통 문화산업 중 가장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전통 공예품을 정부 조달물자로 선정하고 한국도로공사 등과 MOU를 맺는 등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종합 쇼핑몰 등을 통한 계약 금액이 2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2% 증가하는 등 반응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거나 외국 손님을 맞을 때 답례품이나 이제 그 선물용으로 쓰면 나름대로 이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문화 상품이 한류를 뒷받침하는 그런 그것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2017년 외국인 관광객 전망치는 1,600만 명. 새로운 한류 확산을 위해서는 전통 공예의 가치를 높이고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양재입니다.